들립니다. 예. 예, 저는 이번 한국 그린 빌딩 협의회 2월 원래 포럼 기획을 맡은 고려대학교 이광호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직접 못 뵙고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뵐수 있어서 좀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했는데 이제 이번 2월 그린 빌딩 원래 포럼도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발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허현숙 교수님께서 이제 도시 행태와 미기후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린 건축의 김경훈 소장님께서 그린 리모델링 사례 및 정린 건축 미래 디자인 연구소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발표 중간중간에 채팅창에다가 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숙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미국의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박사학위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포닥 과정을 연수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양대 명문대학이라고 할수 있는 캠브리지에서 한 5년간 교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부터 고려대학교로 오셔가지고 현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부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화면 공유를 넘겨드려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안 해주셔도 아마 제가 바로 화면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바쁘신 와중에 발표해 주신 허현숙 교수님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유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공유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서 이제 발표할 거여서요. 뭐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뭔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뒤로 밀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인사드리게 됐고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허연숙입니다. 아, 이거를 발표자 모드로 바꿔서 해야겠네요. 예. 예. 제가 오늘 원래 포럼에서 이제 발표할 주제는 도시 건축 형태와 미기후라는 주제이고요. 이제 미기후, 도시 미기후가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작하는 연구 과제도 있고 하고 해서 이제 제 연구적 관심, 그래서 앞으로의 뭐 연구 방향 이런 부분을 좀 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이제 연구적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려야지 전체적인 저의 이제 관심, 그래서 연구적인 방향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건축환경공학 전공해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연구는 이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제 건물 뭐 설계, 운영, 그래서 개보수 이제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건물 성능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제 건물 스케일에서 도시 스케일로 이제 확장되어진 문제 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의 에너지 효율성이 아니라 이제 도심 안에서의 건물 군의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안에서 구조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에너지 생산 시스템 체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심 안에서의 이제 미기후 이런 이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이제 도시 스케일의 문제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뭐 영구적 도전 이슈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공학 모델을 융합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이제 융복합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도시 미기후라는 이제 주제이고요. 도시 미기후는 과도한 이제 도시의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생긴 이제 도시의 이제 기후적 특징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얼마나 도시화 현상이 과도해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는 퍼센트는 이제 각각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도시에 이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되는 인구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데 반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도시에 이제 집중되어져 있는 이런 이제 기이한 이제 도시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만큼의 인구가 이제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도시 내에서 이제 집중되게 되고 또 저희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고도화 고층화가 되게 되고 이를 또 수용하기 위해서 녹지 면적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이제 도시적인 성격이 이제 바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도시 비기호를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도시 열섬 현상이에요. 그래서 도시 열섬 현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 중심부의 이제 기온이 주변 교외 지역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이제 도시에서의 외부 온도, 그래서 초록색으로 나타낸 게 이제 교외 지역에서의 이제 공기 온도를 나타내고요. 이제 낮 시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도시 안에서의 외부 공기 온도가 교외 지역보다 약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오후 시간부터 해서 늦은 이제 새벽 아침까지에서는 이제 교외 온도는 이제 계속 급진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이제 도시 내에서의 공기 온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을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안에서 도시 열섬 현상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주요 뭐 사회적 이슈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정책적인 이런 이제 발언이 많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작년 아니면 재작년 8월인 것 같아요. 8월 한 날에 서울시 안에서의 이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시 내에서조차도 이제 지역별 온도차가 이제 6도 정도 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된 이제 이 온도는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서울시 안에서 상당히 고층부에서의 이제 온도인데 반해 사실 저희가 이제 보행자 레벨에서 이제 겪게 되는 폭염 수준의 온도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도시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폭염 및 열대야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이제 이걸 저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냉방을 많이 하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에너지 소비가 어딘가에서는 또 공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력 발전 등을 통한 이제 대기 오염이 증가되게 되고, 그게 또 다시 도시 기온을 상승시키는 이런 악순환적인 사이클을 저희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제 도시 비기후, 도시 열섬 현상은 계속 이런 악화되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열섬 현상 외에도 도시 내에 이제 바람, 또 대기 오염 문제도 사실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구가 이제 가밀화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아메리카, 그래서 유럽 같은 이제 다른 대륙에서도 열섬 현상이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표는 여기는 이제 연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인구의 가밀화와 이제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구가 증가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도시 내에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바람의 속도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이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속도가 도시 내에서 줄어드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열섬 현상을 증가시키는 이제 문제점도 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또큰 문제가 이제 도시 내에서의 오염 물질이 딴 데로 방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지는 문제점을 이제 발생한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제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이제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도시 내에서 바람의 속도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런 이산화황, 우선 초부유먼지, 뭐 일산화탄소, 우선 이런 먼지들의 이제 양이 크게 증가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미기후의 이제 변화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들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 열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 설계적 요소, 도시 인구적 요소, 그리고 이제 지역 기후적 요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도시 설계적 요소는 크게 뭐 도시 건축 형태, 녹지 면적, 그래서 이제 도시나 이제 이런 사회, 도시 인프라에 사용되는 재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도시 인구적 특성은 이제 안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발생시키는 인공열, 그러니까 교통량, 그리고서 냉난방 설비가 발열하는 열, 이런 것들과 또 대기 오염 물질 양 같은 걸들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 설계적 요소, 그래서 인구적 요소가 이제 도시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추운 지역, 뭐 더운 지역, 아니면 일사량이 되게 많은 지역, 적은 지역, 이런 기후적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도시적 특성이 이제 도시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온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주요한 요소들이 도시 열성 현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한 이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도시 건축 형태, 녹지 면적, 교통에서 발생하는 발열량, 냉방 세포인트, 그리고서 이제 이런 건물에 있는 이제 설비 시스템이 발생하는 발열량, 그리고 이제 벽 건설 재료, 그리고 이제 표면의 태양 반사율, 이제 이런 것들이 열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X축은 월별, 그래서 Y축은 이제 도시에서의 공기 온도와 주변에서의 공기 온도의 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검정색의 바예요. 검정색의 바가 크면 클수록 이제 각각의 요소가 열섬 현상에 미친 영향이 큰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확연하게 이 도시 건축 형태가 열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도시 안에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물 역할을 하게 돼서 외부에서 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람들이 다 그냥 위로 흘러가고 아니면 위쪽에서 터블런스가 생겨서 이제 유입되는 바람의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제 도심 내에서는 이제 바람의 속도가 크게 저감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뿐 아니라 도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구조물들이 이제 열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열이 서서히 방출되게 되면서 이제 늦은 오후부터 이제 밤 시간 까지 온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이제 그런 열섬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건축 형태를 이제 미기후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도시 협곡 비율이라는 이제 지표이고요. 이제 도시 협곡 비율은 도시에서의 도로의 너비 대비 건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도시 협곡 비율이 높다는 거는 건물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이제 도로의 폭이 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곡 비율, 도시 협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섬 현상이 커지는 현상을 이거는 지금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거여서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도시 미기후 연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 가장 이제 저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영국에 계신 오케이 교수님이신데 이제 그 교수님의 초기 논문에서도 이제 도시 형태가 도시 열성 현상을 완화 및 관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도시 건축 형태가 이제 미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 건축 형태가 이제 건물의 하늘 시계 지수를 이제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 시계 지수는 스카이 뷰 팩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한 포인트에서 얼마만큼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스카이 뷰 팩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섬 현상이 크게 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일단 도시가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각각의 건물이 이제 하늘 시계 지수가 이제 적어졌다고 이제 하면은요. 이제 보통 저희가 건물이
건물과 이 천공과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복사를 통한 열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복사를 통한 열 손실 양을 줄어들게 함에 따라서 도시 안에서 이제 발생되는 열이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제 이게 도시 내에서 열섬 효과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뭐 적용되고 있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전략들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뭐쿨 루프 아니면 쿨 페이브먼트라고 표현되는 이제 이런 이제 표면의 태양 반사율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지붕은 뭐 이제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뭐그 회색을 뭐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 반사율을 높여서 이제 그 건물이 흡수하는 일사량을 최소화시켜서 그게 도시 안에서 이제 방출되는 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고요.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조금 더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 표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도로에 있는 다크 아스팔트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재료들은 이제 태양 반사율이 0.1 정도로 상당히 낮은데요. 이제 거기에 그냥 색깔만 화이트, 그래서 조금 더 반사되는 이제 이런 이제 페인트를 칠만 함으로써 0.1에서 0.8, 뭐 0.9까지 반사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사실 열섬 현상을 관리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쿨 루프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정책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례로는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9.2 밀리언 스퀘어 풋 정도 되는 이제 지붕 면적을 페인트 칠을 하얗게 다 해놨고요. 이제 이게 단순히 뉴욕시티만 머문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른 뭐 로스앤젤레스라나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시에도 지금 확대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게 이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예요. 뭐 요즘은 블루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제 수공업까지도 더 확장되어져 있긴 한데요. 이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적 생태 가치와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녹지 공간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단순히 하나의 녹지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녹지의 공간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타입이 뭐 저희가 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공간들이에요. 도심 속에 있는 공원, 이제 도로, 뭐 길거리 옆에 있는 이제 녹지 공간, 그래서 이제 뭐 나무들이 만드는 나무 캐노피, 그리고 이제 건물군 사이에 있는 중정, 그래서 이제 건물 위에 뭐 지붕이나 벽에 이제 녹지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어지는 전략들이고요. 아직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사용되어야지만 이 도시 미기후를 관리하는 데에 효과적이다라는 그러한 뭐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씩을 지금 이제 시도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약간 실증하는 수준이 지금 저희가 이제 뭔가 하는 연구적 아니면 실증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열섬 현상 완화 전략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표면 반사율 증가, 녹지 면적 증가, 뭐, 요런 전략에 치중되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건축 형태가 미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식적 기반은 아직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건축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미기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시 건축 설계는 또 직접적으로 도시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또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 미기후는 또 각각의 건물을 저희가 설계할 때 에너지 성능, 그래서 그 안에서의 실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순선환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건축 형태, 그래서 비교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좀 이제 연구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적인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 내에 있는 미기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가 한 방향인 것 같고요. 거기서의 이제 장점은 이게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서 이런 복잡한 다양한 요소들과 미기후 간의 상관관계를 이미 다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잡성을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겠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기상 관측소가 9에 하나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런던 같은 경우도 10개 미만으로 상당히 이 기상 관측소가 도시 내에 있는 경우가 그다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돼서 이제 수행이 되어져 왔고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갖추고 있는 지식 기반은 대부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가공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가공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조금 더 제어된 상태에서 하나의 도시의 특성의 변화가 미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모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이게 실제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는지는 항상 퀘션 마크인 부분이 있고요. 또 모델화하는 과정에서 워낙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 형태를 매우 단순화시킨 모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런 도시의 실제적인 컨텍스트, 도시 구조의 복잡성이 미기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접근법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이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지역 기후 모델은 여기서 보여지는 왼쪽에서 보여지는 어번 캐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가정은요, 동일한 건물 하나가, 동일한 분포로 도시 전체에 퍼져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동일한 건물 형태가 도시 전체에 뿌려져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어서 도시의 뭐 평균 밀도, 도시의 평균 녹지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가 있지만 도시 건축 형태의 복잡한 구조, 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이 안에서 건물들의 모양도 다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이런 공간적 다양성도 있고 또 위치별로 사실 미시적 공간 특성도 상당히 다양한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델에 반영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러한 이제 지역 기후 모델을 통해서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런 지식 기반을 얻을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지식 기반의 그 지식의 부재를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조금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과제는 작년부터 시작된 과제이고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5년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기반, 기후 모델 기반의 각각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이제 동시에 활용을 해서 이제 미기후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상청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이게 서울시 GIS 데이터이고요. 이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개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되게 좋은 데이터를 했어요. 뭐 공짜는 아니고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데이터이긴 한데요. 이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의 건물에 기지국들이 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SK텔레콤에서 서울시 안에 거의 250개 정도의 기지국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지국에 또 기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연구는 기존의 이런 획일적인 도시 모형을 가지고 단순히 도시 밀도만 가지고 미기후를 예측하는 이런 단순화된 모델을 탈피해서 도시 내 다양한 이런 이제 건축적 이런 도시적 요소와 밀기와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밀도를 벗어난 이런 도시 안에서의 공간적 다양성, 복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거의 300개 지점의 이제 기상 관측 데이터 외에도 이제 이거는 다 약간 고층부에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 레벨에서의 미기후도 추가적으로 2000년도와 3000년도에 저희가 장비를 설치해서 측정하고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행자 레벨, 그래서 고층부 레벨에 이제 이런 입체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열 환경 대칭 모델을 이제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 이제 모델을 통해서 도시의 위치별로 보행자 레벨, 그래서 고층부, 그래서 위치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미기후를 예측하고 어떠한 위치가 문제가 심한 지역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자 하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복잡한 도시의 특성과 미교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 아니면 도시 건물 스케일에 따른 미기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과제는 어떻게 보면 연구적 비전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가 이제 실무하시는 뭐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설비 설계를 하시는 이런 실무자분께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가이드라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영숙 교수님, 뭐 주옥과도 같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직 채팅창에는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 교수님. 질문 없습니까? 예, 이성찬 교수님 질문해 주세요. 아, 사실 예, 항상 뭐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다다익선이긴 한데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균적인 특징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50개, 뭐 80개, 뭐 수십 개의 데이터도 충분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도 갖고 있는 300개 정도의 포인트의 데이터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융합적으로 이제 이런 빅데이터 플러스 이제 지역 기후 모델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EN 테크놀로지의 황상은 본부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빅데이터 기반의 모델이 개발되면 미기후 열성 개선 기법의 적용에 따른 개선 효과를 예측하는 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인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도시의 복합적인 이런 특성이 미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런 관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하는 모델의 한계점은 만약에 이런 개선 기법이 지금 현재 적용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은 도시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다양한 도시적 특성이 충분히 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가 상당한 범위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은 뭔가 그 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따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뭔가 조금 더 사례 연구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열 회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존의 밀도에 의존한 지표보다 더 고도화된 복합도시공간 지표를 개발하신다는 것은 아주 혁신적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표에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개념 입증 단계에서 사용한 거는 평균이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에서 평균을 쓰면 그거에서의 다양성은 이제 표준 편차로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표준 편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나타내고 있지만 도시 안에서 이게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는지 한 군데에 몰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분포적인 정보까지 포함된 지표까지 더 확장시키려고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더 문헌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허현숙 교수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순서는 그 정림 건축의 김경훈 소장님께서 그린 리모델링 사례 및 정림 건축 미래 디자인 연구소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훈 소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소개를 드리면. 정림 건축 디자인 프린시플 역할을 거쳐서 현재 미래 디자인 연구소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2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 작가로 2020년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골드메달, 2019년 K 디자인 어워드 골드메달을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건축 작업들은 한국 건축문화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학생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이광호 교수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정림건축의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정림건축에서 수행했던 건축 프로젝트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 디자인 연구소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려는 프로젝트는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례가 되겠는데요.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전체 한번 뭐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지하 2층에 지상 18층으로서 연면적은 36,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녹색 건축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1 플러스 등급을 이제 획득을 했고요. 특히 녹색 건축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리드 인증의 골드 등급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녹색 건축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 실적도 달성을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한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대구은행 본점은 정인건축에서 1985년도에 신축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축 당시에는 정인건축에서 지역 금융기관의 어떤 거점으로서 또 건강한 도시 공간과 또 랜드마크 기능을 좀 부여하고자 했고요. 또한 저층부의 공용공간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는 좀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계획에 대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기존의 대구은행 본점은 85년도에 이제 준공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지역사회에서 랜드마크로서 거점의 역할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건축주께서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이어주고 또 지금처럼 지역 금융기관의 거점 또 도시 공간의 건강한 랜드마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설계 주안점을 좀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3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대구은행 발주처 건축주는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어나가면서 새롭게 좀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 저층의 어떤 공공성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의 지속 가능성이 좀 강조되기를 희망을 했었고요. 따라서 저희 대구은행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와 기억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1985년 신축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번에 리모델링 후 준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 바라보는 시각은 대지의 북서 측에서 건물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남서측에서 건물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리모델링 설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과 공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아트리움은 기존의 썬큰 공간을 새롭게 좀 재탄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삽입된 공간으로서 내부의 어떤 개방, 그 다음에 소통을 좀 상징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하였고요. 이 아트리움 공간은 또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나무 구조를 적용해서 스트럭처를 적용해서 3층까지 확장을 해서 기존 성공 공간을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연결성을 확보하는 주안점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직원들의 퀘셔성을 좀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또 문화 공간으로서 조성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준 역할을 합니다. 업무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 공간은 기존의 천장고, 그 다음에 코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준층의 층고는 기존에 2.4m였습니다. 좀 다소 좀 낮은 천장고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2.65까지 확보를 해서 좀 개방감을 좀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준층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존을 좀 집약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좀 높였고요. 또 향후에 부서의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 플랜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로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로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고객과 소통하고 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통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업장, 그다음에 대민시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공공 공간과 업무 공간의 어떤 분리를 하고
기능적인 보안성을 확보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좀 다시 하였습니다. 지하 1층인데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금융박물관이라고 해서 지역민을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조성을 새롭게 하였고요.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여기에 있는 지역 문화에 또 같이 발전을 기여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층 부분하고 옥탑에 계획되어 있는 옥상 정원입니다. 이 옥상 정원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계획된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3층의 옥상 정원을 중심으로 대회의실과 직원 편의시설을 배치해서 거주하는 직원들의 동선 그리고 또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중앙광장 그리고 후정 그 다음에 건물의 정면과 후면에 각각의 외부 마당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조형적인 휴게시설의 도입을 하였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서 대구은행의 장소성이라든가 또 공공성을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이 공간들은 도심 속에서의 어떤 다양한 휴게 쉼터로서의 공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큰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장소는 대구은행이 또 지역과 소통하고 공공에 기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번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진행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아트리움이 되겠죠. 3계층의 공간 개방을 확장한 이 아트리움에 대한 부분은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열적 완충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절기에 강한 일사라든가 그런 일사의 유입을 통해서 실내의 어떤 열 고임 문제를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열 고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트리움 유리 표면에 그 일사에 대한 수열 영향을 분석을 하고 일사 도달 비율이 높은 유리면을 우선적으로 프리클라스를 적용해서 하절기 일사 부하를 저감하였습니다. 또그 상부의 고임열을 좀 배출하기 위해서요. 커튼의 상부에는 전동 개폐창을 적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루프 형태가 비정형으로 계획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부 같은 경우에는 남측의 인면 창호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일사 부하를 좀 저감하기 위해서 외부에 차양 장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차양 장치의 어떤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서 일사 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차양 장치를 좀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 차양 장치에 의해서 실내 자연 채광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외피에 대한 그 대안들을 선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좀 에너지 절감 전략으로서 기계 설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빙충열 시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빙충열 시스템은 심야 시간에 얼음을 충격제에 저장하였다가 낮 시간에 녹여서 건물의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냉동의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분에서 절감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전력 피크 시간에 냉동기 가동을 억제해서 또 전체적인 범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전력 수급을 안정하는 데도 좀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액티브 전략이 되겠는데요. 고효율 냉각탑을 적용한다거나 전열 교환기, 뭐 LED 조명 등을 적용을 해서 진행했고요. 특히 저온 공조와 연기한 VAV 디퓨저를 적용을 해서 실내 부하에 따라서 풍량을 조절하고 적극적인 그런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재 재활용 측면 부분이 또 되겠는데요. 주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서 92.3%까지 재활용을 하는 그런 성과를 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BIM으로 구축된 건축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어떤 재사용의 부위를 검토를 하고 그 비율들을 산출을 했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그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분리 배출을 했고요. 그 결과 그 폐기물 중에서 94.4%를 재활용 자재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자재는 가급적 재활용 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이제 공기질 부분이 되겠는데요. 층고도 좀 높이고 또 그 천정고도 높이고 실내 공기질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제스처 어떤 쾌적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공조기에는 그 MERV13 고성능 필터를 이제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CO2 농도에 따라서 외기 도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CO2 센서를 이제 실내에 설치를 해서 기준 농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알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에너지 절감량들을 좀 검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량을 좀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 리모델링 설계에서는 기존 모델보다 약 24.4% 정도의 에너지 절감 달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거주 단계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측을 좀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에너지 절감량을 검증을 좀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5년간의 에너지 데이터와 그 다음에 리모델링 후에 1년간의 좀 에너지 데이터를 비교를 분석한 예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리모델링 전에 건축물 대비 한 26%의 절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은행 리모델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상징성과 장소성도 유지하고요. 또 조금 더 공공성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좀 강조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린 리모델링에 의한 에너지 절감량을 검증을 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향후에 어떤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대구은행 프로젝트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방금 저희가 이제 그 미래 디자인 연구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NID 랩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미래 디자인 연구소는 작년에 부서가 이제 좀 개편이 되면서 좀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만든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거창하긴 한데요. 조금 더 건축에 대한 범주를 좀 더 넘어서 뭐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어떤 통합뿐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런 미래 디자인 환경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뭐 새로운 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R&D를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실제 프로젝트에도 좀 적용시키는 그런 싱크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래 디자인 연구소는 크게는 이제 두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혁신팀, 그 다음에 디자인 연구팀입니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브랜드, 공간 브랜딩, 영상 미디어 이런 파트별로 혁신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 R&D, 뭐 친환경 R&D, 기술정보 R&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은 연관성이 없어 보일 것도 같지만 사실 이 각각에 있는 이 파트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든 어떤 이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 다 접목이 돼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미래 디자인 연구소에 있는 저희 팀, 디자인 혁신팀에 대한 연구 부분을 보시면
미래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스페이스 브랜딩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정립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계 만든 부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저희가 건축 설계 회사로서 건축 분야의 부분만 조금 더 몰두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향후 이제 변하는 미래 디자인 환경 그리고 이제는 건축이라는 범주를 좀 넘어서서 하나의 공간 안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건축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와 콜라보도 진행을 하고요. 또 그 공간에 들어가는 콘텐츠까지도 새로운 리서치를 통해서 담는 그런 공간에 대한 토탈 디자인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변화는 또 이제 미래 디자인 환경은 앞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를 하듯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작업하는 어떤 프로세스 전체가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은 디자인 연구팀, R&D를 기반으로 하는 팀인데요. 방금 저희가 보셨던 친환경 부분들도 저희 이 미래 디자인 연구소 안에 속해 있고요. 그 외에도 지식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날리지 데이터를 저희가 축적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 디자인 또 이런 기술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실제 어떤 데이터를 잘 적용해서 모든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디자인하는 방법들도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BIM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설계들을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실사용적으로 프로젝트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에도 저희가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많은 디자인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면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디자인 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예, 김경호 소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발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발표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로 해주셨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례랑 이제 정림 건축 미래 디자인 연구소 소개로 해주셨는데 뭐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 유성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음성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그 그린 리모델링 전후로 26%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근방으로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그러니까 냉난방만의 냉난방 26% 절감인가요? 아니면 건물에서 쓰이는 뭐 조명, 뭐 컴퓨터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26%인가요? 아, 그 전체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굉장히 많이 세이빙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단순한 리모델링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 단계뿐만이 아니라 준공 단계까지 와서 그런 걸 검증하는 데 좀 의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거를 혹시 뭐 이제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잡지 같은데 좀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한번 게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래 디자인 연구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인력이?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신생 부서이긴 하거든요. 이제 2월 달이 됐으니까 한 8개월 정도가 됐고요. 현재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보통 한개 본부 정도 단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예. 여기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사례가 저는 그 사실 제가 그 답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놓쳐서 방문을 못했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이제 방문하신 교수님들과 실무자분들께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찬 이제 결과물도 좋지만 결과물 플러스 그 전체적인 이 설계와 시공 그 프로세스가 되게 남달랐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과 연계돼서 또이 새로 생기는 랩도 그 설계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 기존의 이런 그러니까 뭐 그린 빌딩 이런 설계적인 이런 접근과 차별성을 두고선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좋은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대하지만 모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문제, 일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요청사항에 대한 문제들. 근데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풀어나가려면은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85년도에도 처음 진행을 했었고 또 이번에 재수임을 하면서 건축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으셨고요. 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설계에 대한 진행 과정들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흔쾌히 또 수용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CM 그 감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토탈 프로세스에 대한 기획을 사전에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설계 단계 끝내고 뭐 넘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초반에 이제 향후 준공 단계까지에 대한 플래닝을 짜서 기획적으로 좀 진행을 좀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시공 과정에 대해서도 그때 저희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실제 설계에서 다 그게 됐다고 완전히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계속 오차적인 부분이 생긴 것들을 계속 이제 보완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런 부분에까지 근사치를 많이 좀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거기 이제 방문을 하고 싶으셨는데 못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원래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올해에도 이런 사례 관련되는 것들을 해서 한번 그 답사 이런 거를 좀 계획들을 좀 마련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정 좀 잡아서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혹시 꼭 좀 잊지 말고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시면. 네네. 예, 소장님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질문이 그린 리모델링 사례에서 신축 건물과 비교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다소 강조되다 보면 설계자 역할이 디자인 부분에서는 다소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화 관련해서 디자인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수행할 동료 건축가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굉장히 그 좋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대신 질문으로 해주셨는데요.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자체가 관점을 어디에 두고서 시작하느냐가 사실 출발점인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디자인에 대한 범위와 디자인에 대한 역할을 어디에다 놓고 시작을 하느냐가 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되는 어떤 구현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디테일 부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 설계, 그러니까 디자인을 디벨롭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하나 디테일을 만들어나가는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그 비정형 루프 형태의 그런 성큼 가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스트럭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뭐 커튼홀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형태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디테일을 푸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계속 연속적이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뭐 이렇게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디테일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와 진화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질문 없으면 이걸로 그 두 번째 발표도 마치도록 하고요. 김경훈 소장님, 뭐 바쁘신 와중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다음 3월달 원래 포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도시 공간의 스마트팜이고요. 영남대학교의 오욱 교수님이 스마트팜을 활용한 도시농업 그리고 플랜티팜 주식회사 이공인 소장님께서 도시명 식물공장의 구축 현황 및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바쁘시겠지만 오늘처럼 많이 좀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